번째 탈락팀이 결정되는 데스매치 40kg 산악행군입니다. 아 이때 진짜 40km를 메고 걷는다는 것도 난 너무 놀랍다. 아까 20km 제가 매봤잖아요, 살짝. 와, 완전 오르막이잖아, 또. 오. 이게 진짜 해본 사람들하고 안 해본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엄청나네. 가야 돼! 멈추면 안 돼, 퍼져. 빨리! IBS 잘못해가지고 어깨가 어깨 부상도 네. 있었을 때라.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농담하지만 진짜 저 때는 레전드 화였지. 괜찮아, 오케이 주시면, 오케이 주시면. 됐어? 아, 자, 여기가 이제. 와. 아, 강원에 가! 가, 가, 가! 가, 빨리! 아, 나 지 올라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지 올라오는데. 아! 아, 이거 위기였어. 너무 마음 아파요. 준 지났다! 준 지났어! 어? 준 지났다! 준 지났어! 어? 준 지났어! 어떻게, 어떻게 저걸 자기가 다 했지?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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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괜찮아. 정민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거기 있어! 물 먹어! 정민아, 오지 마! 감동이야. 뭔가 마음 아파. 아, 이거 보면 끝나 마음이 안 좋아. 정민아, 물 먹고 쉬고 있어. 진짜 멋있다. 대단했어. 보험도 안 받았어.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진짜. 야, 다시 봐도 명장면입니다. 예. 이정민이 머리로 뒤를 밀어주는 장면은 단순히 도움에 대한 보답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간만에 가슴이 시리고 머리가 띵할 정도로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물맛이라는 말이 이렇게 슬픈 말이었다니. 이게 강준의 목소리의 힘이 그런 거였어요. 정민아 오지 마! 오지 마! 정민아 물 먹고 쉬고 있어! 그때 이제 방송에는 안 나갔지만 중간에 이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타고 이제 거기서 진단을 받기도 했었고 제가 차량 탈 때 들렸던 소리가 팀원들이 정민이가 저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우리가 완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정민이 그 분장까지 들고 가자라는 말을 듣고 제가 다시 이제 마이크를 차고 같이 완주를 했던 이제 비하인드 썰이 있습니다.